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대학 교육에서 이런 역량 교육이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조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례를 얘기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자료집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대학들이 어떻게 역량 교육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지, 왜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 EBS에서 했던 요 다큐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를 또 겪으면서 대학들도, 아, 정말 이제 대학이 정말 학생들에게 줄수 있는 밸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기 시작을 했고, 요 다큐에서 직접 학생들을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이 밑에 있는 쿼트들이. 정말 졸업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뭐,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지 관심도 없고 날로 먹는 교수님들이 있다. 뭐, 저희도 다 경험했을 법한 이런 현상들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대학생, 뭐, 인구수가 줄어서 대학의 이제 인구 수도 줄고 지역 대학의 이제 생존 위기 얘기도 나오지만 이렇게 실제 자퇴하는 학생들의 비율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역량 교육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 앞에 정말 학생들이 인터뷰한 이런 내용들,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내가 정말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 내가 관심 있어서 전공을 선택을 뭐 관심이 있든 아니면 뭐 외부적인 요인이든 전공을 선택을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교과목들을 선택을 하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어떤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역량을 키워주는지에 대한 고민을 학생들도 이제 먼저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비교를 보시면 역량 기반 대학 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뭐 교수자 중심의 교육 과정에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바뀌고 지식 습득이 아니라 배운 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더 포커스를 맞춘, 그리고 이제 전공의 어떤 하나의 전공의 벽이 있고 하나의 내가 뭔가 잘하는 어떤 전공을 하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처럼 여러 지식들이 섞이고 융복합 교과 과정이 생긴다든지 학생들이 실제 직접 디자인하는 그런 뭐 무전공 재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기반 대학 교육이라고 할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특징들을 볼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중등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학 교육도 정책은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정부 주도로 교육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이제 매년 뭐 10억에서 15억 정도 지원을 해왔었고, 가장 대표적인 에이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1, 2, 3번을 보시면 정말 정책적으로 문서상으로는 모든 게 이제 이렇게 얼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중등교육과 마찬가지로 핵심 역량을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육 목표와 인재상에 맞게 정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실제 평가와 성과 지표까지 제시하는 요어큰 사이클을 학교들이 실제 갖춘 학교들에게 이렇게 정말 큰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해오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기 위해서 뭐 지역에 있는 대학도 포함해서 이런 정부 주도의 사업들의 실제 뭐 구색 맞추기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문서상의 변화들은 사실 정말 10년 넘게 이제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가 2015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외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이나 뭐 정책적인 방향들은 이런 역량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핵심 역량 진단 시스템도 실제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2010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을 살짝 보시면 이렇게 여섯 가지로 핵심 역량을 정의를 했어요. 대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았을 때이 정도 역량은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여섯 가지 역량, 중요한 역량을 뽑았는데,
2022년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에 뭐한 400개 정도 공립 사립 대학교 합해서 400개 학교 중에 한 60여 개 학교들이 요 역량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 역량 진단에 참여한 대학생 수는 총 14,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결과들을 좀 보니까 6개 중에 대인 관계 역량이 가장 높게 나왔고 56.94점 종합적 사고력이 가장 낮은 역량으로 측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 역량 지표를 진단 수단을 사용하는 학교가 이제 정말 뭐 반도 안 되는 60개 정도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주도해서 이런 대학생 핵심 역량 진단 시스템을 만들어봤자 그게 실제 학교의 그런 교과 과정과 연결돼서 이런 지표들을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냥 개별 학생들의 자가 진단 차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좀볼수 있고요. 하지만 뭐 이런 지표들을 만들고 역량을 측정하는 공통된 수단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의미가 있지만 이거에만 이제 의존해서는 학교 차원의 역량 교육의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의 변화를 핵심 역량과 같이 매칭해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주도로 2010년부터 역량 교육이 이제 추진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서의 변화는 이게 이제 정부 주도로만 돼서는 진정한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그런 지역 기반으로 그리고 개별 대학의 그런 자율권을 좀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주도로 대학 평가를 하던 것도 이제 폐지가 되는 게 작년에 결정이 돼서 2025년부터는 대학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 평가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기존에 뭐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라이스로 통합을 하면서 한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한 후에 전국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이런 대학들이 인원 그런 뭐죠?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존폐 위기를 또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공유대학 형태로 많이 이제 변신을 꾀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 이런 공유대학도 2010년도부터 사실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2020년부터 좀더 본격적으로 이런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으로 학교들이 이런 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 대학이라고 해서 실제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바로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뭐 이런 마이크로 디그리나 모듈형 과정들을 활용해서 뭐 빅데이터 미래자동차 뭐 이런 앞으로 뜨는 뭐 새롭게 생기는 종목들에 대한 역량을 대학교가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변화들도 실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학계에서 요즘 핫 이슈라고 또할수 있는 글로컬 대학 사업이 현 정부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2026년까지 대학 30개를 지정해서 5년간 각 대학별로 1,000억씩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6월에 사업 예비 선정 과정이 진행이 됐고요. 총 9개 지역에서 15개 팀이 선정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10개 팀이 선정이 될 예정입니다. 한동대학교가 포항시에 있는 학교인데, 한동대가 글로컬 대학 예비 선정에 또 지정된 학교이기도 해서, 사실 꼭이 글로컬 대학을 염두에 두고 한 변화를 하고 있는 학교는 아니지만, 한동대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다양한 그런 사업과 변화들이 앞으로 미래에 에는 어떤 모습으로 또 될지 자세히 내용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주도에서 좀 지역 기반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는 있는데, 뭐 이런 변화들이 실제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또큰 규모의 재정을 또 지자체에게 이렇게 또 맡겼을 때 얼마나 지자체나 개별 대학이 이런 뭐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 내에 또 이런 고등교육을 실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있는지 뭐 이런 추가적인 고민들이 아직 해결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사실 앞으로 대학이 어떤 변화를
가져갈지 실제 정책과 연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지점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교가 역량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를 보자면, 기존에 사실 우리가 뭐 전공을 기반으로 하는 각 개별 전공의 교육 과정이 있고, 그 학과와 전공에서 이제 성취해야 되는 그런 목표들이 있고, 대학도 학교의 인재상이나 그 지역의 맥락에 맞게, 이 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게, 각각의 대학이 실제 핵심 역량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 역량에 맞춰서 학과의 교육 목표와 수업 목표가 이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 모습이 이제 역량 기반 전공 교육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역량 기반이라고 했을 때, 뭐, 저도 이제 이런 관련 논문을 찾았을 때, 국내에서 최초로 이런 전공 단위의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시도하는 대학이 서울시립대학교라고 하고, 2015년 연구에서 그런 국내 역량 기반 교육 과정 대학, 대표적인 대학으로 이제 사례 조사를 한 학교들은 요네 가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의 특징들을 봤을 때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요 오른쪽에 요런 이 과정을 보시는 것처럼 뭐 핵심 역량을 학교에서 나름 선정을 하고 그 선정된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전공뿐만 아니라 교양과 비교과까지 같이 유기적으로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사실 역량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정말 일부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유기적으로 전체적인 학교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런 그런 수준의 차이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교과에서 교양과 전공 그리고 비교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각각의 그냥 교육 과정에서 우리 대학이 뭐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 역량이 비교과에서 따로, 교양에서 따로, 전공에서 따로 이렇게 각각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보다 이제 좀더더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전공 중심으로 교양 교육 과정과 비교과가 각각이 전공에서 배워야 하는, 익혀야 하는 이런 핵심 역량을 뒷받침해주는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고 있는 단계까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비교과가 당연히 역량 교육을 바로 시작하기에는 좋은 그런 방안인 거죠. 중등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뭐 교과 융합 수업 뭐 프로젝트 수업이 아니라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자율 뭐 동아리라든지 뭐 창체 시간 그렇게 비교과에서 먼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는 걸볼수 있는 것처럼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교과 프로그램들 창업 교육이라든지 기업가정신 캠프라든지 전공 학점 이수와 관련 없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뭐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다 이런 역량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교과에서는 당연히 이제 전공에서 전공까지 이제 변화를 하려면 각각의 교수법이라든지 평가 자체가 이런 역량에 다시 맞춰서 다시 재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공에서까지 역량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가 이제 가장 어려운 모습, 여러 어려운 단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조사된 한 자료인데 국내 대학에서 각각의 대학들이 핵심 역량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본 연구가 있었는데 보시면 정말 되게 다양하고 다양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제 핵심은 아직까지 국내 대학들이 좀 전에 설명드린 정부 주도의 그런 역량 교육으로의 정책으로 변화는 했지만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단계인 학교들이 각자 자신의 언어로 핵심 역량을 새롭게 정의하기는 했어요.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가장 어렵고 그게 되고 있는 학교들은 사실 많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혼재되어 있지만 되게 다양하지만 보시면 또 되게 다 비슷비슷한 역량들이어서 결국에는 학교들이 뭐 다들 그냥 좋아 보이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학교의 특성과 지역적 맥락을 고려하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또 동질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좀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 과정 전반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역량 교육이 진행될 수 있나라고 하는 좀 사례를 보면, 성균관 대학교가 이제 또 대표적인 학교라고 또볼수 있는데, 1단계 에이스 사업 초기부터 역량 개념을 도입한 학교로 이제 이런 역량 교육 과정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특징은 2020년에 이제 학생 성공 역량이라고 다섯 가지 역량을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비교과에서만 운영되는 게 아니라, 교과 과정, 전공과 교양과 비교과 과정이 다 이제 이 다섯 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조율되어 있는 모습들을 좀볼수 있고, 교양 과정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점 교양, 균형 교양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실제 전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양 교육 과정이 좀 운영이 되고 있었고, 전공 역량도 마찬가지로 학생 성공 역량을 기반으로 각 전공의 그 다섯 개를 어떤 방식으로, 접목할지 전공 코어와 심화로 구분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도 이렇게 다섯 가지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수와 학생이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융합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융합 프로젝트,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팀으로 모여서 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런 기업가 정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단기 캠프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한다든지, 시민의식 역량, 글로벌 역량,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비교과도 마찬가지로 역량에 다 이제 일치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이 비교과 플랫폼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수 내역을 확인하고, 내가 우리 학교의 이 다섯 가지 역량이 어느 수준에 와 있고 뭐가 좀 부족한지를 스스로 계속 자기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진단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모습이라고 대략적으로 좀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비교과에서 좀더 두각을 나타내는 학교들 사례들이 또 많이 있는데, 전공 분야와 상관없이 이런 특정 역량을 키우는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양한 대학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해결, 협업 능력, 창의력, 의사소통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기업가 정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게 가장 공통된 특징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적 대학이라고 부르는 또 이런 용어가 있는데, 기업가 정신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교육 및 연구와 더불어 사회 혁신과 경제 활동을 추구하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소개할 한양대학교도 전공 과목에서도 실제 뭐 사회융합 전공이라든지 다양한 역량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또 비교과 활동이나 사회 혁신 분야에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를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기업가 정신 대학 이라는 측면에서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을 분석한 이런 자료들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양대학교도 당연히 속해 있고, 한 다섯 개 정도 학교들의 사례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게 이제 비교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게 재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뭐, 창업을 하면 그 휴학 기간을 인정해준다든지, 아니면 창업 융합 전공을 새로 이제 전공까지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뭐 경영대학교와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양대학교의 뭐 사회 융합 전공 같이, 사회혁신 융합 전공 같이, 기존의 전공은 있고 이제 추가로 선택을 교과목을 선택했을 때 나의 본인의 전공과 실제 이런 사회혁신이나 창업과 관련된 것들을 연계해서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 대학교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대학인데요. 국내에 사실 대한대학이라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정말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한 다섯 개 정도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학교들은 되게 이제 특정 역량에 포커스가 된, 뭐, 빠띠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뭐 시각 디자인이나 디자인을 관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그리고 인문학이나 이런 좀 기획력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식순환 협동조합이라는 곳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알고 계시는 42서울이라고 에콜 42의 이제 한국 캠퍼스, 여기는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기관이 있고요. 근데 대한대학에서는 당연히 이제 기존의 어떤 뭐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뭐 점수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 5가지 대학 모두 다 결국에 학생들이 내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창조하는지를 중심으로 뭐 졸업 인증이라든지 뭐성그 과정을 평가하는 그런 체계들이 새롭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교수 학습법 부분에서도 이런 뭐 학습자 중심의 배움, 즉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결국에는 팀으로 무언가를 소통하고 사고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의 교수 학습법을 각 취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움직임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대학 혁신 평가라는 것이 과거에는 뭐 이런 교수의 논문수나 실적 평가를 가지고 대학 평가를 순위를 매겼다면 이제는 대학이 어떻게 혁신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역량 교육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해지는 요소라고 좀 보여지고요. 세계 혁신 대학 순위라는 것이 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계속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미네르바나 애리조나 주립대 같은 사례들은 저희가 주목해서 좀볼 필요가 있고, 국내에도 이렇게 순위권에 오른 대학들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좀 추구하고 있는지 현황을 보는 차원에서 이런 리스트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공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너무 많이 사실 얘기돼서 이제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미네르바 스쿨이 이런 세계 혁신 대학 순위 1위에 계속 이제 랭킹이 되고 있는데 이 미네르바 스쿨을 역량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면 정말 그 요소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미네르바 스쿨도 네 가지로 되게 크게 분류된 핵심 역량이 있고 1학년 때는 그네 가지 역량에 되게 주목해서 이네 가지 역량을 먼저 연습할 수 있는 필수 코스로 운영하는 거를 좀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는 이걸 바탕으로 내가 어떤 분야에 좀 포커스를 두겠다 하는 전공을 선택을 하고, 근데 이제 미네르바 스쿨의 전공은 또 되게 구체적인 전공이라기보다는 되게 개념화된 그런 좀큰 분야별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3, 4학년 때는 배운 걸 바탕으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이 캡스톤 프로젝트를 7개 도시를 돌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서의 핵심은 7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할때 결국에는 내가 배운 것을 그 현지 지역에서 인턴십을 하거나 현지에 있는 회사와 같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을 때는 카카오랑 같이 협력을 해서 뭐 실제 회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학생들이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역량 중심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뭐 교육 과정이나 평가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교육의 방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역량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미네르바 스쿨은 이 액티브 러닝 포럼이라고 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새로 개발해서 실제 뭐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적인 생각, 효과적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그래서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한 학생들이 이렇게 주황색, 뭐 가장 발언을 많이 한 친구, 이렇게 바로 떠서 교수자가 바로바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바로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서 어떤 학생이 무슨 코멘트를 했고 어떤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는지 서로 토론식으로 수업을 할 때도 비판적 사고 능력이 어떻게 키워지는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교수가 이제 코치 역할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역량 교육을 생각할 때 어떤 요소들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학 교육에서 이런 혁신, 역량 교육의 변화를 봤을 때 그동안은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정부 주도로 되어 왔기 때문에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위한 그런 교수학습법의 변화나 그런 진정한 내부에서의 필요에 의한 혁신으로 되어지진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국내 대학들의 한계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지자체와 개별 대학으로 혁신의 주체가 옮겨갈 경우에 내부 역량 준비가 현재 되었는지 또 이제 한계점으로 또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했을 때 사실 교수마다 의견이 달라서 대학 한 대학교 안에서도 어떻게 이런 교과와 비교과와 연관성을 갖게 교육 과정을 재구성할지에 대한 논의가 사실 방향성이 아직 그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다라고 하는 논문들을 많이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전공의 경계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각각의 교수들이 당연히 내 전공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더 주장한다든지 강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융합형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바로 실행이 가능한 비교과에서 다양한 역량 중심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나 그게 실질적인 학교 시스템으로 옮겨가기까지는 좀 많은 변화들이 필요하다라는 점들을 볼수 있었고요. 결국에 대학들이 실제 뭐 인구수 감소라든지 이런 자퇴율 증가, 뭐 다양한 이런 사회적 변화에 있어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 진정한 전환을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대학도 진짜 이제 학습자들의 구미에 맞는 학습자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학교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무조건 그냥 뭐 좋은 역량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 각 대학이 가진 강점과 지역적인 맥락, 뭐 역사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역량을 정의하고 실제 대학이 각 지역에서 또 다른 글로벌하게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공을 포함한 다양한 비교과 뭐 에서도 이런 역량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산동대학교나 이런 해제대학교의 무전공 체제가 주는 시사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해체된 상황에서 이런 교수 간 협업이라든지 융합 프로젝트, 역량 기반 평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평가적인 부분에서도 아까 이제 국가에서 마련해 놓은 그런 평가 툴들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학생 자가 진단으로만으로는 역량 교육이라고 할수 없다. 실제 학생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그런 교수가 그런 학생 개별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과정을 보고 성장을 과거의 수행도와 비교해서 계속 역량이 얼만큼 신장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